두 번째 주제는 simplifying each side of an equation. 어떤 equation의 양 사이드를 simplifying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이걸 equivalent한 다른 equation을 찾는 거였잖아요. 가장 단순한 폼을 찾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의 식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x of equal 12라고 하는 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각기 7을 대준 거죠. 이쪽에도 7을 대주고 여기도 7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또 뭔가를 곱해서 또 다른 식이 나올 거고, 거기다 뭔가를 나누어서 또 다른 식이 나오게 될 거고, 복잡한 것이 계속해서 더 복잡해, 그러니까 계속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프로퍼티를 적용해서 간단한 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그 복잡한 식을 다시 거꾸로 원래의 단순한 식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복잡하게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복잡한 건 역시도 이걸 이용해서 다시 간단한 형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도 보면은 원래의 식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이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더 복잡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의 간단한 형태로 찾아내려가는 것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것을 간단한 것을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푸는 것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감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와인딩입니다. 솔빙. 솔빙 푸는 것은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고, 와인딩, 감는 것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풀거나 감거나. 마치 실을 풀거나 매듭을 풀거나 매듭을 감거나 그런 거죠. 복잡하게 하는 것은 감는 것,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은 푸는 것. 그죠? 이제 풀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어떤 이퀘이전의 각 사이드를 심플리파잉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먼저 우리가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것이 first degree equation in one variable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냐니까, 이러한 equation, first degree eq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only the first power only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변수의 exponent가 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first power가 되고, 이것은 exponent 2잖아요. 이건 second power가 되는 거예요. second degree가 되는 거예요. 이건 first degree, second degree, first degree, first degree, second degree, third degree. 그러니까 가장 높은 exponent가 그 식의 degree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의 degree는 3이 되는 거죠. 이 식은 1, 이 식은 2, 이것은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first degree가 되는 거고, 이제 one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변수만 하나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변수가 하나만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first degree이면서 변수도 하나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first degree이고 변수도 x 하나만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distributive property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묶어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distributive property of multiplication over addi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길죠? 그죠? The distributive property of multiplication over addition. 자, 더하기가 있는 상황에서 곱하기의 distributive한 property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더해서 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first degree이고, 그죠? X의 가장 높은 exponent가 1이죠. 그래서 first degree고,
변수도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 variable입니다. 이 경우 이 둘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두 개를 like term 혹은 similar term이라고 이래요.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 둘을 묶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서 저 left side를 like term으로 서로 합치라. 얘는 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얘를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Multiplicative inverse of 5에서 5분의 1을 곱해서 각기 곱해서 이 과정이 나오게 되죠. 이 경우를 볼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같은 걸 보니까 일단 이걸 풀어줘야지 알겠죠? 얘를 풀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distributive property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합쳐야겠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combine like terms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같은 것을 대줘야 되겠죠. addition property of equality였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다음에 얘를 이제 24로 다 나눠줍니다. 이것은 division property of equality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이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제는 representing two numbers with the same variable. 하나의 같은 variable을 이용해서 두 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지금 얘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수가, 여기 다 읽어보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두 수의 합계가 43이다. 그리고 큰 수에다가 작은 수를 뺀 것이 5이다. 그럼 이 두 수는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수를 같은 변수로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같은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x를 큰 수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작은 수는 어떻게 되나요? 작은 수는 43에서 x를 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x와 43-x 이 둘을 합친 값이 43이잖아요. 아, 5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를 뺀 값이 5가 되는 거죠. 차이가 5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식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큰 수가 x, 작은 수는 43-x. 이 둘의 차이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수, 큰 수와 작은 수를 같은 변수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텀들끼리 묶어주고 하면 x는 24라는 게 나오죠. 그럼 x 43-x는 어떻게 되나 19가 되죠. 그죠? 19가 나옵니다. 작은 수는 19고 큰 수는 24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큰 수는 x 플러스 작은 수를 x로 하고 한다면 큰 수는 x 플러스 5가 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것은 4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해서 x는 19란 걸 알 수가 있고 큰 수는 여기다 5를 대해서 23이란 걸 알 수가 있죠. 2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두 수를 같은 변수를 가지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두 수 각각의 정체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엑서사이즈 먼저 가겠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